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식사를 하러 좀 맛있는 곳에 가보면 항상 줄을 서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행은 시간도 돈인데 그러한 경우에 줄 서지 않고 맛도 꽤 괜찮은 곳, 그런 곳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도바시 카메라에 위치하고 있는 돈까츠 사츠마라는 곳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도바시 카메라 4층에 있는 돈까츠 사츠마라는 곳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만큼 가족 단위로 많이 오는 곳입니다. 저는 실내에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점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로스카츠 대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게 내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곳에 오시면 줄을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곳이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줄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가게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많은 고객들이 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음식 나왔으니까요. 우선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쯔케모노 밥, 그리고 톤지루를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 셀프 서비스로 진행이 되고요. 사실 뭐 쯔케모노는 솔직히 그다지 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하고요. 밥도 사실 뭐 되게 맛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밥입니다. 진짜 대박은 이 톤지루인데요. 사실 이곳이 돈까스가 먹을 만도 하지만 이 톤지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일본 현지 지인들도 이 톤지루가 맛있어서 그거 생각나서 이곳에 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돈카츠 집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 밥, 미소시루, 그리고 캬베츠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무한으로 리필이 되는 곳이 많아요. 이것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밥하고 쯔케모노, 그리고 톤지루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자유롭게 가져다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캬베츠 같은 경우는 직접 가져다 드시는 건 아니고 그 판매하는 점원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역시 무한으로 리필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곳을 처음 오게 된 것은 좀 맛있는 미소시루가 있는 집, 그런 곳을 좀 가고 싶어서 일본에 있는 제 현지 지인한테 좀 미소시루 맛있는 거 가기 편한 곳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생뚱맞게 돈까츠 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돈까츠 집이지 그게 무슨 미소시루 맛집이냐라고 했더니, 돈까츠보다 거기 가면은 톤지루가 있는데 그게 더 맛있어, 그러니까 한번 가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속는 셈 치고 와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가 돈까츠는 솔직히 돈까츠가 뭐 최상의 맛이다 전혀 그렇진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까츠는 그냥 일반적인 사버텐과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준수한 맛집 정도고요. 이 톤지루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국물 같은 게 먹고 싶을 때,
나베라든지 어떤 국물 요리가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곳이 줄도 서지 않아도 되고 가게가 많이 넓다 보니까요. 그래서 편하게 국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자주 오는 곳이 바로 이곳 돈카츠 사츠마입니다. 조금 굉장히 생뚱맞죠? 톤지루를 먹기 위해서 돈카츠 집을 온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톤지루 한번 드셔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돈카츠 같은 경우는 등심, 안심, 앞다리, 그리고 또는 뒷다리살로 돈카츠를 많이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다리살로는 돈카츠를 만들지 않고요. 등심과 안심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로스카츠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의 등심 부분에 고기를 이용해서 만든 돈카츠를 로스카츠라고 합니다. 히레카츠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의 안심 부분을 사용을 해서 만든 돈카츠를 히레카츠라고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 안심이 등심보다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히레카츠가 로스카츠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입맛이 싼 편인가 봐요. 저는 로스카츠를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제가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기온테라고 하는 돈카츠 집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그곳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건 못지 않습니다. 이것도 양이 굉장히 많아서요.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곳으로 오시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양이 많을 수 있으니까 대짜 같은 거 시키지 마시고 보통을 시키셔도 조금 부담스러운 양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은 드는 편이에요.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대짜를 시켰는데요. 저는 저 대짜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먹었던 공깃밥의 수가 4공기입니다. 그만큼 양이 꽤나 되는 곳이고요. 그만큼 제가 그날은 많이 먹기도 했고요. 운동을 하고 왔던 터라서 그래서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뭐 적게 먹는 편은 아니라서 뭐 이곳에 오게 되면은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돈가스 때문에 그렇게 밥을 많이 먹은 건 아니고요. 저 톤지루가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으면 비계를 붙여서 뭐 양을 많이 늘렸다 라고 타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살을 많이 사용하는 돈가스라는 음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정확히 반대예요. 두껍게 썬 고기에 비계가 고스란히 붙어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게 일본인들의 돈카츠 선호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가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맛집을 가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줄을 오래 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짜증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더군다나 여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음식 영상을 촬영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거는요. 당연히 마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게가 가는 데까지 얼만큼의 수고스러움이 필요한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게 얼만큼 많이 대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이곳 돈카츠 사츠마도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